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기계 요소의 임의점에 대하여 스트레인 변형률이죠. 입지론 변형률을 측정하여 보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현 위치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세타 몇 도? 30도입니다. 회전된 좌표계 Y방향 스트레인의 입시론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입시론은 각 평면 수직 변형률 y는 전단 변형률을 나타낸다. 그래서 조건에 입시론 x, 입시론 y와 감마 x, y를 줬습니다. 입시론 y 공식이죠. 입시론 y는 2분의 입시론 x 플러스 입시론 y 마이너스 2분의 입시론 x 마이너스 입시론 y 코사인 2세타에 2분의 감마 사인 2세타.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외우셔야 됩니다. 입시론 y 외웠더니 마이너스 숫자 그대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0.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답은 3번. 이것도 틀렸다고 치겠습니다. 이거 외워서 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포기 들어가는 겁니다. 길이 15m, 지름 10mm 강봉에 8kN의 인장하중을 걸었더니 탄성 변형이 생겼다. 이때 늘어난 길이는 약몇 미리인가? 이때 이 강제의 세로 탄성 계수는 210기가파스칼이다. 늘어난 길이 구하세요 하니까 델타는 공식이죠. A 2분의 PL. 요거 조건 다 줬으니까 그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A는 4분의 파이의 지름 D 0.01의 좌승. 이 값은 210 곱하기 10의 3승. 210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메가파스칼이니까 3승으로 만들면 메가파스칼로 바뀌죠. 8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래서 계산하면 7.275mm가 됩니다. 그래서 7.275니까 요거는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7.3, 6번 맞았다 되는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비틀린 모멘트를 받고 있는 중공축이 AA 단면에서 비틀린 모멘트에 의한 최대 전단응력은 약몇 메가파스칼인가? 중공축의 바깥지름 10cm, 안지름은 6cm이다 하고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여기서 20kN미터 미터가 걸리고 여기서 반대로 10kN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최대 전단응력 타우를 구하세요 하는 얘기지. 그럼 우리 T는 타우의 ZP가 되는 거지. 여기서 타우를 구하세요 하니까 이 식은 ZP분의 T가 됩니다. ZP분의 T니까 우리는 이 T는 20하고 C니까 20 마이너스 10의 킬로뉴턴이니까 곱하기 이게 뉴턴 10의 3승이고 이게 미리로 들어가니까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지. ZP 극단면 계수죠.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파이에 D2가 얼마나 좋냐 하니까 100입니다. 3승에 X는 10분의 6이죠. 4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계산하면은 56.5127. 7나와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7번은 풀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6번은 보기보다 쉬운데 계산기 답이 달라지죠. 그래서 좀 헤맬 수 있습니다.